아, 열받아. 아, 이건 상위 거래야. 불공정 거래라고. 야, 저게 레어말 레밀리아. 저거는 슈퍼 울트라 유니크인가요? 어? 있는데 나는 그거 다 걸러지고 그냥 쓰레기만 내게 오는 거요? 대단하구만 그것도. 아이씨, 타이밍 멍 때리라. 타이밍 늦었다. 데미지 들어가긴 했나? 그래도 빨리 잡히는 거 보니까 들어갔구만. 아이, 공백 카드 내놓지 마, 이 쓰레기들아. 어? 아이씨, 개 쓰레기들 진짜. 씨. 메이드 나이프나 살까? 그나마. 아, 이거 이 쓰레기 직접 운전해야 되는 쓰레기였잖아 이거. 오야. 아, 어떻게 하나같이 쓰레기만 줄 수가 있지? 내가 좋은 거 두 개 들고 있어가지고 상점에 남은 게 없는 건가? 응? 보조디라고 쓰고 생각하고 써야지. 차라리 이것보다 상하이 주인형이 좀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이럴 거면.
상어 주지 말고 그냥 저 뭐야 어? 저거 나 주라고. 그 불사조 깃털이나 달라고. 저런 거 줄 바에. 간단하고 성능 좋은 불사조 깃털. 목숨이 세 개. 크, 얼마나 좋아. 어? 오케이. 행운 토끼발. 토끼치고 굉장히 사나워 보이게 생겼지만. 그 몬터 파이튼 성배에 나오는 그 토끼인가? 그 토끼면 킹정인데? 말렘 토끼. 오야! 귀찮으니까 저리 꺼져! 너야말로 꺼져! 아이 가까이 가서 찔렀어야 했는데 이 타이밍 또 못 맞췄죠. 괜찮아 나 쎄. 아 제발 불사줘 줘 불사줘. 얘가 3망이고 그 다음 3망 아이템 두 개 더 살 수 있고 그러면은. 아니 거기서 죽으면 안 되지. 아 제발 불 쏴줘 제발 불 쏴줘. 진짜 개쓰레기 같은 놈들 진짜. 아우 개같은 놈들 불사조를 내놔. 아 사스테 실질적으로 아이템 살 수 있는 곳이 여기가 마지막이잖아. 나 불사조가 나와야 되는데.
버티기 스펠. 아. 제발 좋은 거 팔아주길 바라면서. 뭔가 보네? 제 페이지 바뀌고 스펠 쓰면은 되게 체력이 미친듯이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여긴 그냥 존나 단단한가 보다. 제발 불사 줘! 제발 불사 줘! 제발 불사 줘! 제발! 제발! 아이, 개 같은 쓰레기! 야육강식이 나쁘진 않은데, 어차피 다음 스테이지부터 필요 없단 말이지. 어차피 다음 스테이지부터 필요 없어. 저게. 노멀, 그냥 원래대로 깨는 거였으면 나 진짜 저거 쌍수 들고 반기면서 저거 꼈을 거예요. 아. 불사주 깃털은 뭐, 물 건너 갔고.
여기서 그 똥 쓰레기 사야 되고. 조심조심하네. 그래서 이번에는 목숨 조금 아껴갔는데. 그래 이거 내놔. 아 어? 깨끗한 걸 산다고? 아이 랩도 저런 호구한테 이런 걸 비싸게 팔아야지. 호구 왔는가? 얘는 그냥 스펠 쓸게요. 저거 빠져나가는 게 너무 힘들다. 아, 오케이. 한쪽 못 잡았네. 개 아쉽다. 야, 그 뭐냐, 요새끼가 원흉이냐, 이거? 요새끼가 왠지 막 그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딴 애들 막 빡쳐하는 것 같은데? 뭔가? 아이, 진짜, 이씨.
야, 목숨 하나도 없을 때가 진짜 개쩔었긴 했어. 대체 그런 피지컬에 내가 어떻게 된 거지? 20대거든. 뭘 위기 순간에 20대로 돌아가는 집중력에 누가 보여? 이씨, 나 30대인 줄 알겠네. 야, 말을 똑바로 해. 응? 아니, 스펠을 썼는데. 아니, 파워 너무 없는데 지금. 전부 무로 되돌려주마. 양파는요 선생님, 뭐보다 양파가 더 맛있단 말이야. 어, 어린이날 제정 당시 어린이의 기준을 평균 수명의 1-3로 정했습니다. 응애, 나 아직 어린이야.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재정 당시 3분의 1이라고? 와, 우리 그러면은 평균 나이 100세 시대에서 30살까지 33살까지 어린이잖아 우리. 응. 오케이, 됐나? 그러면? 어나더 클리어. 결국 그냥 그거 아니야? 스토리만 달라지는 거잖아. 좋았어, 어쨌든 해치웠다. 좋아. 잠시만요. 하긴 그치. 응. 어나더 엔딩 봤다는 거는 어나더 엔딩 봤다는 거는 막 보스를 그냥 정면 그 실력으로 깼다는 거잖아. 응.